조석광주복구가 국회의원에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조 의원이 발의한 장기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은 기본 계획의 냉난방 시설 설치와 유지비 전기료와 수도료 등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조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전가하기보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